금일에 장사를 해보도록 하지. 얼마야? 30. 어이, 깜짝이야. 30억? 32억. 32억치 물품이 팔렸고. 이렇게 보자. 다 종합해서 봐. 빠르게 가지 않네, 그때. 야, 벌써 16억 되네. 더 적어, 한 줄. 17세. 어우, 작도 이상하. 작이 이상하진 않네. 하나 남았으니까. 아, 전사권. 5회 35회 마력사. 완작 되어 있고, 12%에 1.5줄. 20억.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안 팔리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사긴 좀 그렇고. 가격은 괜찮아 보인. 가격 괜찮아 보이는데. 본캐였으면은 사범칙한 것 같은데. 본캐가 아니니까 못 살 것 같고. 5회 30 주업 1.5. 비싸 비싸. 뭐야, 이게 내 거보다 왜 많이 오르냐? 아, 별 때문에. 아, 별이란다. 15% 때문에 깜짝 놀랐네. 추업차. 비싸. 비싸, 비싸. 비싸고, 와. 40억 선 들어가는구나. 아니, 도대체 이런 거 왜 35억이냐? 아, 아, 망토파길리였겠지? 에이, 그럴 것 같더라. 아, 어서오세요. 40억 선이네, 벌써. 에디 세 줄. 장갑은 뭐 구미가 당기는 게 없는데? 뭐지? 그거야 뭐 저야 모르죠. 운영자가 알겠지. 아, 과자 하나만 먹으면 살까요?
얼마야? 25? 아니요, 원래 방송 시작은 랜덤인데요, 뭐. 이거 싸긴 한거 같은데. 사고 싶진 않은데 사긴 한 것 같아 솔직히. 29. 와, 왜 안 팔릴까? 싼데 왜 안 팔리는 걸까? 싸거든요 저거. 야, 이 45억이나 되는구나. 당겨버리라고 그러나? 34억밖에 안 해? 6에 49. 와, 이게 왜 34억밖에 안 했냐? 에디트 조례 21%에 가격 괜찮은데. 34억밖에 안 했네? 확실히 에디 한 줄짜리가 팔리질 않네 잘. 그지? 가격이 싼 거 아니면 잘 안 팔려. 38 에디 한 줄 554. 추업돌 팔린 거 보면 다 추업이 좋아. 와, 이거 싸다. 45이면은 아, 괜찮네. 아, 에디 한 줄 안 팔린다. 그치? 에디 한 줄 안 팔려. 이것도 싸네. 30억. 아, 에디 한 줄 안 팔린다. 이거 왜 40억이야? 24%라서? 아, 메모리 많아서 그래요? 그래? 35억이네. 이렇게 싼가? 법사 도적 같은 경우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전사 거는 되게 싼 것 같네. 전사만 유독 싼 것 같네. 전사께 유독 싸네. 전사께 유독 싸. 야, 이거 좋다. 30%의 에디 세 줄에 4에 95 추업에 21성 144, 괜찮아. 누구요? 헤이, 윤지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틀 접었습니다. 아, 접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사께 싸다. 아, 저거 좋다, 근데. 이거 좋다. 29억이면은 살만하지. 저렴한데? 역시 추업이 문제겠지. 역시 추업이 좀 돼야 잘 팔리던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에디하고 오지게 싼 거 아니면 팔기 힘들어. 그지? 오지게 싸거나 추업하고 에디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자가 있더라도.
아, 매물 안 팔리죠. 저도요. 저도 하루에 두 개씩 팝니다. 요 두 개 팔았고, 다음 날 돼서 세 개 팔았고, 아니네, 좀 팔렸네. 그렇습니다. 하트하고. 아, 이렇게 네 개 팔렸나 보구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 맘에 드는 매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가격이 문제지 뭐. 싸게 팔면 다 팔리죠. 비싸게 받고 싶고 원가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가가 잘 안 팔리는 것 뿐이고 그지. 아, 잘못 눌렀네. 이렇게 봤어야 됐는데. 빠르게 본다. 이거 얼마야? 24.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AD가 레어인 거 빼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에 하나하나 가네. 이거 왜 14억밖에 안 해? 왜? 아이고. 누구요? 김종원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중독성 디귿디귿.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도 좀 받을 것 같은데. 너무 싼데? 이게 31억이었단 말이야? 최근에? 장교볼이라는 메리트가 하나 있긴 하지.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가해 3이라 그래도 14억은 좀 그렇지 않나? 26억 25억 27억 아, 이 가이시 이구나. 29억. 각 나온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닌데? 14억. 50. 만, 만작인데? 24억 괜찮던데?
나쁘지 않아 보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한 번에 볼만해. 판매 가격 30억.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 장사. 6에 65초. 너무 비싼가? 30억은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내주실 분? 나쁘지 않아. 30억 강 나온 것 같아. 먼체의 느낌상 30억 강 나왔거든요. 아, 부금은 제가 트는 게 아니라 잘 모릅니다. 네네, 비슷한 거 없습니다. 30억 강 나온 것 같은데. 아, 누가 산 거 아니야, 벌써? 나 안 샀군요. 30억 가기 그림 나왔는데, 이거. 얼마 안 올라온 신상품인 것 같은데. 아, 30억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네. 이걸 안 산다고? 아, 진짜? 30억 그림인데, 이거.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구요? 김종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기억. 아, 기억. 에디 손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팔고 그냥 쓰는 거지. 그냥 파는 거지 뭐. 가격이 나쁘지 않아? 한 30억 정도면 팔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에디가 레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은 30억 정도면은 추억 괜찮고 15% 띄워져 있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고민해볼 만해. 잘 팔리면은 30억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너무 욕심인가? 약간 위험 부담감이 있긴 하지. 30억 정도까지는 잘하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저게 비싼 가격이긴 한 것 같기도 해. 내가 사서 팔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산다고 했을 땐 가격이 나쁘진 않는데 내가 샀을 때의 리스크가 크단 말이지. 맞아. 아, 고민해 볼만하네요. 추업하고 다 괜찮거든. 문제는 가격인데. 아, 아니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격이 별론 것 같아. 한 30억 정도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릴까? 가능성은 높아. 아, 이거 누가 샀냐? 30억 각 나왔다니까. 누가 샀냐? 아, 저 집요한 놈이군.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사갔습니까, 왜. 아, 좋았는데. 30억 그림 나왔는데. 바로 사갔네. 아주 잔인하고. 아, 내가 살라 그랬는데. 아깝네, 아. 30억 그림이었는데. 추업이 좋아서 망토네 AD 챙기기 좀 쉽지 않거든. 아빠 30억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었어. 누구요? 김종원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저 오늘 구독한 메린이니까 이름 기억해주세요. 자야 돼서 갑니다. 아 네네 김종원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후원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망토는 더 이상 볼 게 없다, 그지? 볼 게 없어. 아, 유니크로 검색했네. 아, 또 잘못 검색했잖아. 아, 앱솔렛스 블로운 어크리 한자로 팔렸군요.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제가 판매되는 최저 가격은 아, 900만원짜리인데 아, 이 가격 내려야 되겠다. 안 팔리는 거잖아. 700. 싼 거는 좀 빨리빨리 내보내자. 망토는 더 이상 취급할 게 없겠구만. 나이트 얼마에 올려놨습니까? 나이트 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에 올려놨어? 어디 갔냐? 왜 안 올렸냐? 가격 보고 싶었는데. 쓰려고 샀나?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신발 가격이 괜찮네. 쓸 건 아니지만 내가 사진 안 했겠지만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사서 쓸 순 없겠지만 나쁘지 않네. 나 신발 본 거 같은데 보지 않았나요 제가? 나 안 봤나? 본 거 같은데? 굉장히 낯익는데? 기분 탓인가? 신발 본 거 같은데? 본 것들인 거 같다 다? 낯익어? 본 거 같더라고. 아주 낯익었어. 방패 받고, 망토 받고. 숄더 넣어볼까? 작도 별로고 가격도 별로라서 잘 안 팔리겠는데. 허허허 마력 6올랐네. 아이 숄더는 별로다. 땡기는 물품이 없네.
와 이거 참 잘됐다. 나쁘지 않네. 아 나쁘네. 08이 올랐는데 럭이 6도 6, 5 떨어졌네. 아 별로입니다. 또 봐야될게 뭐가 있죠. 그래도 물품 하나는 사야되지 않겠냐. 이 두 개가 딱 팔리면은 좋겠군요. 저게 제 건데. 아, 어서 오십시오.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위에가 좋긴 하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패스. 뭐가 있지? 돈이지? 아 그래도 물품 하나는 사야 되는데 못 살라도. 장교불? 아니 이렇게 레전드들이 위에만 레전드 있는 게 맞냐? 장교불이네. 패스. 전사 장비 망토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범인입니까? 망토 왜 샀습니까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사 꽤 더럽게 싸더라고. 전사가 엄청 싸. 전사 거는 대강 사도 나쁘지 않지. 전사 꽤 유난히 싸더라고. 좋은 것들 다 나갔나 보다. 되게 많았었는데. 전석에 좋은 게 많아. 이거 괜찮아. 5에 68에 23억짜리 괜찮고. 이걸 저거 살 이거 살 바에 저거 사야겠지? 그리고
이거 살 바에 저거 살것 같고. 야, 이건 뭐야? 35. 몇 프로예요? 24%? 이건 별로. 추업이 별로라서 나중에 좀 까다로울 것 같아, 팔기. 가입도 너무 낮고. 이것도 나쁘진 않네. 35억짜리. 내가라면 맨 처음에 마른 거 사겠다. 그게 제일 좋은데. 장레전더리 장겨볼. 나이트로드요. 뭐라도 하나 사야 될 텐데. 괜찮은 게 뭐 없을까? 아,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추업도 안 좋은 놈이. LD도 안 좋은 놈이 가격은 비싸고. 나쁘지 않네. 오케이, 오케이. 카르타가 좀 비교적 싸긴 하지. 쌍내전들이. 이걸 끼면 아예 5%가 늘어나네. 65억인데. 그렇지. 무슨 작이야? 공작돼 있는 거야? 공작이 쌍내전들이라. 궁수꺼도 봐줘야 되는데. 야, 왜 19억밖에 못 받아. 78256 자기 이상한데? 그지? 자기 이상하네. 더 내려 안되겠어. 자기 이상해. 괜찮아요. 가격 괜찮다. 가격 괜찮은데 덱은 더럽게 안 팔려? 위험부담 리스크가 있지. 가격은 괜찮은데. 가격이 비교적 괜찮네. 추억값인가? 끝이 꺾어네. 와, 33%. 와, 이런 거 나쁘지 않다. 33%인데 에디터 줄 돼 있고 유니크로 6에 52첩 준수하고 33%. 75. 그렇게 사고 싶진 않은데. 고민해볼만 하겠다. 왜냐면은 카르타는 추업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땡기진 않네. 비싸요, 비싸. 비싸요, 비싸. 비싸.
저렴한 가격으로 부탁합니다. 너무 비싼데? 와, 바로 22성으로 넘어가네. 별값이 사실상 100억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지? 별값 100억이라. 아, 어서오세요. 100급 초업에 30% 완전히 시저몽 싼 거지. 싼 거요. 아, 피곤해 보이나요? 그렇군요. 각은 아프죠? 사등 가격이 아니니까 재판매 가격으로 가야 되거든. 별론데? 아, 전사건은 가격이 진짜 싸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싼 거 다 없어졌나 보다. 싼 거 다 날라갔는데? 다 싸가지고 차마 손댈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으니까. 이런 거 괜찮죠. 소소한 추업에 에디트 줄에 15%. 아, 이거 괜찮다. 26억, 야. AD가 1.5줄인데 90이 초업이야. 26억. 이거 괜찮네. 야. 괜찮네, 괜찮네. 내가 산다면은? 아, 글쎄. 가격 괜찮다, 이거 근데. 아, 좋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고민해 볼 만하겠다. 그치? 가격은 괜찮네. 전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참 괜찮아. 와, 뭐야 이거. 30%에 18성에 30%에 상 레전더리. 6에 48이고 가격이 문제겠지? 아, 좀 빡빡하긴 하네. 2.5줄에 6에 60초, 5에 27% 100초, 15% 2줄에 볼트썸. 아, 나 이 아이템 본 것 같다. 이 아이템 나디 근데? 아닌데? 아닌가 보. 뭘까? 글쎄, 부위마다 다르지 않을까? 아, 장신구까지 넘어가야 되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안 되겠네. 레전드리 넘어가야 되겠구만. 얼마이디리, 가디언 버스크. 아, 기분이 너무 비싸다. 기분이 너무 비싼데? 25억짜리 아액미. 아액힘힘. 맹럭 23억. 마이스터링 26억. 그런 그림이로군요. 그렇다면은 살 게 없네. 야, 마이스터링 레전드값 진짜 비싸다. 얼마야 기본? 27억? 기본 가격이 너무 높네. 요럴 때 아액메이 팔면은 또 가격이 달달하겠지. 아, 이거 얼마 안 하네? 53억 밖에 안 하네. 오늘의 정사물품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팔렸잖아. 아, 왜 누가 사갔어 또. 아, 가격 괜찮았는데. 아,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사갔네. 아, 자꾸 누가 사가는 거야. 고민했는데.
아 가격을 18억으로 내렸잖아. 그럼 내가 사야 되겠고. 어 2억 비싸게 주고 살 뻔했네. 야 개이득이네. 나이스 샷. 18억이 얻었어 얻었어. 잘 고민했어. 아주 순간적인 고민이었다. 개이득이로군.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아 좀 꾸며서 올려볼까? 아 수수료가 한 1억 나가니까는 큐브 한 세트 정도 쓸만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옵션 좀만 바꿔서 팔아볼까? 잘 나오거든요 이거. 아 매액이 올때 9%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매액이 올때 9%니까는 가격이 좀 볼만할 거예요. 아 매액이 올때 9%라서 일단은 요런거보단 좋지. 그래도 욕심내면 안되니까 그냥 이정도 팔면 될것 같은데. 22억 5천? 일단은 내가 0순이거든. 22억 5천 가면 23원 가도 내가 쟤랑 싸워야 되는구나 대신에. 아 23억쯤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빨리 팔고 싶으면은 22억 5천이고 어떡하지. 빨리 팔고 싶으면은 22억 5천인 것 같고. 어? 24억 5천에 이게 팔렸네. 아 그 옛날 거잖아. 최근 걸로 봐봐. 24억 118% 24억 왜 비싼지 이거 잘 모르겠어. 25억 뭐지? 잘 모르겠다. 23억짜리는 뭐고 25억 이삭짜리는 왜 이렇게 팔렸냐?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허허... 올테드에 값을 높게 쳐주나? 이건 25억이 팔렸네? 잘 모르겠다 기준점을. 18% 아 욕심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올 때 9%기 나쁜. 천천히 팔까? 25억에? 24억에? 24억 정도면 팔만할 것 같은데. 이거 얼마야? 25억? 아 이게 25억에 팔렸으면 올때 9% 효율이 좋다는 건데. 맞아? 유니온용인가? 올때 9% 섞어가지고. 아 좀 그 애매한데? 아 근데 이것만큼은 하는데 올때 9%라가지고. 앞라인이 싸게 파는 건가? 하나 둘 셋 세 개를 내가 네 개 다섯 개. 아니야 많이 사지 마 많이 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그냥 24억 정도만 할까? 그럽시다. 솔직히 말해서 큐브 하나 쓰고 18억 주고 샀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런 거로 24억만 하자. 나이스. 오늘의 정답 18억을 쓰고 레드 큐브를 하나 쓴 다음에 24억에 파는 시나리오로 오늘의 장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정신이 없어. 템 팔아야 되고 자리가 없어. 두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니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장사를 할 처지가 안 되긴 해. 경매장 자리가 없어 죽겠네 나도.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물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다 팔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경매장 올려서 불러놓고 팔렸으니까는
블루 너클한 자리 올려놔야 되겠다. 할 게 많아. 어, 62에 힘 15짜리. 65에 힘 15짜리. 이길 수 있나요? 제 아이템 중에? 아, 이길 수 있는 게 있네요. 이거를 10억에 내놓도록 하지요. 그럼 쟤랑 싸워서 이기겠죠? 혹시 팔린 물품이 또 있나? 다른 거? 작중에? 슈월 슈터는 필요 없고. 작중에 팔린 거 없네? 그러면은 헬버너는 내가 한자로 올려놨던 것 같은데. 가즈 올려놨고 슬래시어 하나 올려놓을까? 스팔링 스태프? 아, 핀처 케인을 올려놓을까? 핀처 케인도 괜찮지. 핀처 케인. 피처 케인 10억 같은데? 잠깐만, 피처 케인. 이게 9억 5천이었어? 10억이네? 피처 케인 한자로 제일 꾸진 걸로 10억이 올려놔. 아, 고급진 거 안 되고, 제일 꾸진 거. 아, 별 달린 거 하나 올려줘야 되겠다. 내릴성짜리. 아, 자리 없지 이제. 아, 이렇게 많은데 언제나 파니. 스카니아에요. 에스월 두순검 있죠. 한자로밖에 없습니다. 브로드 세이브. 좋은 건 없고 다 작만 돼 있어가지고. 제 거는 82 추업이거든요. 여기 있네. 자기 문제고, 적별로고. 아, 12억이네. 야, 이 브로드 세이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추억이 났구나. 아, 브로드 세이브 한 자리 올려놓고 싶은데? 브로드 세이브 한 자리 올려놓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야, 82 추억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와, 가격 좋다. 어, 이거 내가 진작에 샀을 수 있었으면 다 샀을 텐데. 야, 아쉽네. 살 수 있었으면 내가 다 샀을 텐데. 자리가 없어. 누구요? 홍미래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먼치님 3분 동안 올라간 추천수만큼 풍선 5개 하실래요? 아,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